안녕하세요, 소꾸입니다.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곡을 한번 배워봤는데요. 혹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보통 이 곡의 원키는 F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F로 부르다 보면 좀 형제들한테는 음이 낮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랑 이제 보미 아빠님은 그한 키로 올려서 G키로 쳤거든요. G키로 기타를 쳤는데, 그러나 이제 F키로 연주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카포를 끼우고 E키의 상태로 연주를 했습니다.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자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인도까지 하려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기타를 집중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보컬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코드를 좀 쉽게 연주한 편입니다. 제대로 연주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 맞는 방법이겠지만,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연주를 조금 단순하거나 혹은 코드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곡에 사용한 코드는 이렇게 E, E폼, 그 다음에 B7, A, 오픈 코드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. 코드 자체는 어렵게 구성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오픈 코드랑 그런 거를 합쳐서 잘 연습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